한의건강법 건강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치아질환, 잇몸질환, 입냄새 원인 및 치유법에 대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앞에 전체적인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치아와 잇몸과 입냄새가 왜 생기고 원인이 왜 생기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없애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혹시 그것을 전체적으로 치아 전체, 잇몸과 치아 질환 전체가 있는 분들은 일단은 이 앞에 했던 강의를 쭉 보셔야 되고요. 전체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치아 질환, 일단 치아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치아의 문제는 보면요, 시린이가 있고, 치주염, 치주의 자체 아래에서 염증이 오는 거, 그 다음에 흔들리는 풍치, 그 다음 치아 자체가 썩는 충치인데, 이것도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치아라는 것은 신장방광이 관장합니다. 신장방광은 뼈를 관장합니다. 뼈. 그래서 몸에 골다공증이 오는 것 같이 이로 있잖아요. 몸 전체는 상관없는데 몸은 순환이 잘 되면 뼈가 건강하지만 신장방광이 적당히 약하면서 그러면 이쪽으로 순환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그러면서 이에 골다공증이라고 봐야 되죠. 시린이는 이에 상아질이라고 지각감인 그 상아질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는 항상 이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코팅이 됩니다. 이렇게 코팅이 됩니다.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코팅하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 말은 이렇게 피부가 아토피가 생기듯이 피부도 이렇게 뭔가 방어하는 체계를 만들듯이 치아도 코팅을 합니다. 스스로가 계속해서 재생산을 하면서 자기의 방어 체계를 신경을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가 형성돼서 만들어지는데 이쪽으로 기혈순환이 안 되면은 치아 쪽으로 순환이 안 되면 이 형성이 더디지든지 하면은 문제가 오기도 하고 아니면 씹다가 내야 돼서 내가 이거를 강한 어떤 물 돌이나 이런 걸 씹었잖아요. 그러면 이 상아질이게 파괴가 되면서 이쪽만 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몸은 바로 이 부분을 회복합니다. 다시 하루나 이틀 상간에 그 상아질을 형성을 시켜서 시리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린다는 거는, 겉이 시린다는 거는 충치, 안에서 이렇게 충치가 심해가지고요. 안에 있는 신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겉에서 시리신 분은 신장방광의 기능이 약해져가지고요. 치아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치아로 기혈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시린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파괴가 된 상태에서 계속하면요. 충치가 생기게 돼 있고요. 충치. 충치라는 거는 방어체계도 약해지면서 뼈가 약할 때 세균이 머물게 되고 세균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균, 무좀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좀하고 같습니다. 무좀균이 천지인데 일반 건강한 사람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내 몸에 균이 옵니다. 아토피도 곰팡이균에 의해서 보통 외부의 균에 의해서 아토피가 가렵고 생기는데 건강한 사람은 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행위를 해도 이 피부가 그걸 방어 체계를 하고 몸 무좀도 마찬가지로 균을 없애는데 충치는 아무리 이를 많이 닦아봤자 조그만한 세균만 입속에서 있다면은 그 사람은 치아가 약할 경우에는요. 치아가 약할 경우 말합니다. 치아의 뼈가 약할 경우에는 100% 충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를 없애고 치아를 건강하게 하고 몸의 골다공증도 예방하면서 그 전반적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신장방광을 좋아지게 하면 되는데 신장방광은 짠맛의 음식, 음식으로 치면요. 짠맛의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짠맛의 음식. 신장방광이 좋아지려면은 짠맛의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신장방광이 나빠지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잠을 일찍 자고 항상 잠을 일찍 자고 겨울에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저녁에 겨울이나 그렇게 하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짠맛의 음식을 많이 먹고 단맛과 특히 단맛이나 쓴맛이나 이런 단맛과 쓴맛을 줄여야 됩니다. 단맛과 쓴맛보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짠맛의 음식을 많이 먹는데 특히 소금이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데 소금만한 게 없습니다. 소금으로 입에 머금고 있는 게 가장 훌륭한 치아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금으로 이를 닦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러면 매우 건강합니다. 어떤 치약보다. 그래서 요즘은 그거를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 치약 속에 소금이 들은 치약, 짭짤한 치약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가급적이면 그런 치약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죠. 아니면은 소금을 좀 뿌려서 하든지, 아니면은 소금기 있는 물, 짭짤한 물을요, 이를 닦은 후에 애들이 각을 하듯이 입에다가 소금기를 머금고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소금으로 된 환들이 요즘 존재합니다. 파는 환들. 뭐, 오행에서도, 오행생식에서도 나오는 크리달쟁이라든지, 뭐, 다른 데서는 이제 주경 같은 거, 뭐, 이런 환이 존재합니다. 그런 환을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해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쪽에서 머금어주고, 녹을 때까지 이렇게 머금어주면은 그쪽으로부터 기가 좋아지면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좋아집니다. 그걸 어떻게 또 이해하냐면요. 동양에는 기가 공급이 되는데 예전에 뼈를 누가 다쳤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면 빨리 붓게 하는 방법은 소금물에다가 따뜻하게 소금물을 아니면 소금을 묻혀놨고 계속 이걸 따뜻하게 10불 납니다. 소금을 묻혀놨고 위에다가 아니면 소금수건에다가 그걸 10불 따뜻하게 해서 데운 후에 계속 10불 나든지 소금 속에 물 속에 따뜻한 물 속에 해수 같은 데 가서 담그든지 아니면 소금물을 만들어서 담그면요. 짠기가 들어가서 신장방광 기운을 좋아지게 해서 뼈를 빨리 이렇게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같이 풍치가 좋아지겠죠. 풍치 흔들리는 이가 있으면요. 머금고 있으면은 갑자기 힘이 딱 생기면서 그 치줄골과에게 머금는 기운이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치주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신장방광을 좋아지게 하면서 저 소금을 특히 활용을 잘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어 속에서 많이 먹어서 속에서 그쪽으로 올라가서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염은 염으로 다스린다고 치주염도 염증이 있다면 소금기를 많이 먹어야 되고 소금기를 입속에 많이 머금고 있으시면